선생님은 핸드펜을 연주할 때 뭘 주로 뭘 하세요? 핸드펜을 연주할 때요? 네. 놀죠. 놀죠. 선생님은 진짜 핸드펜을 치는 마, 저 같은 경우는 핸드펜 잘 쳐야 되니까 핸드펜 칠 때 해야지 의무적으로 칠 때 엄청 많아요. 연습도 해야 되고 선생님은 딱 앉으면 그게 아니라 에이 놀아야지 이렇게 치는 거잖아. 근데 이게 실력이 빨리 느는데 굉장히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. 내가 뭐 오늘 한번 놀아볼까? 하니까 선생님은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표현력이 많이 늘어나거든요. 그렇죠? 요즘에 송 선생님이 이제 연주 활동이 잦으셔서 바빠지셔서 아티스트로서 제가 송 선생님 활동에 어떻게 좀 껴볼 수 없을까 해서 선생님과 하나 곡을 이제 좀 같이 맞춰보고 있어요. 연습하고 있고요. 제목이 뭐죠, 선생님? 제목이요? 네, 이거 제목. 상관입니다. 상관, 상관. 제목은 상관. 네. 상관, 상관이요. 상관? 서로 바라본다. 아, 오늘 선생님 상관생 죄송해요. 이따가 또 오늘 이따 녹화 하겠습니다. 핸드펜이 서로 리듬과 멜로디를 주고받으면서 대화하는 듯한 연주를 계속 같이 연습해보고 있습니다. 이게 한번 하면서 더 잘하고 선생님도 잘 치고 저도 잘 맞고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. 저 혹시 연주 어떠셨습니까? 송 선생님의 연주 어떠십니까? 오랜만에 오셔서. 저는 되게 그 동양적인 느낌이 많이 났었어요. 되게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원래는 원래 이제 악기 만들어진 게 유럽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. 맞아요. 유럽에서 만들어진 유럽 사람들이 동양 느낌을 생각해서 만드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사실 저희는 다 동양 사람이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데 그게 되게 동양 느낌이 많이 나셨더라고요.
선생님의 이 넘기덕 전략이 선생님이 했을 때는 넘기덕이라고 부르시거든요. 이름이 그래서 딱 괜찮아요. 아, 선생님 넘기덕 전략이 먹힙니다. 네, 먹힙니다. 아, 선생님 맨날 넘기덕 똑같은 것만 친다고 약간 의심을 하셨는데 스스로 이 깊이가 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? 약간 저기 그 한복 이렇게 형이 이거 같이 이렇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더 잘 어울려. 아니 제가 가서 찾고요. 역시 열린 사람. 네, 오늘도 네. 영상 감사하고 앞으로 선생님의 역할이 이제 크신 거 아시겠죠? 이제 약간 핸드폰 연습 받으니까 잠깐 심심하잖아요. 그래서 우리 SND 핸드폰 아카데미의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리드 기타리스트로 왔습니다. 리드 기타리스트.